네, 안녕하세요. NJ 채널의 이남주입니다. 아, 오늘은 저도 좀 옛날 생각도 나고 해서 어떻게 군대에서 공부를 하면 좋을까? 군대, 저도 이제 군대를 다녀온 입장에서 또이 비디오를 보시는 수많은 그 디자인 학도들 있지 않겠습니까? 남자분들은 군대에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요즘 군대는 확실히, 라떼는 하는 것 같아서 좀 기분 나쁘게 들 수도 있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과거보단 좋다. 동기랑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보장이 되고, 핸드폰도 쓸수 있고, 그쵸?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등병 때부터 책을 볼수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가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동기들이랑 같이 밤을 쓰고, 책을 이등병 때부터 볼수 있고, 핸드폰을 갖고 갈수 있다? 저는 막 이렇게 군대 있을 때 되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는데, 뭐 지금은 뭐 거의 한 20년이 다 지나가니까 얘기는 하면은 잠안 재우고 많이 먹이고 맨날 점심마다 집 앞에서 때리고 밤마다 깨우고 이런 게 제일 싫었거든요. 이게 없어진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확실히 물론 저 선배들은 더 힘들었겠지만, 이제 군대라는 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고 군대 가서 무슨 뭐 자기 계발을 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뭐 너무나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일이 뭐 답할 필요는 없고, 군대는 힘듭니다. 일단 떨어졌다는 자체가 힘들고, 사회에 단절됐다는 게 힘들고, 그다음에 육체적으로도 힘들죠. 국가를 지켜야 되니까. 그 와중에서 과연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 약간 NJ 서바이벌 키트 느낌이 나는 이제 그런 짧은 비디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이제 동진님한테 우리 이제 가기 전에 미팅 한번 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곰곰이 생각났던 게 이제 크게 한두 가지를 이제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왜 그런 얘기 있잖아. 그 생텍쥐페리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 대항해 시대에 그 신대륙을 발견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두 가지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뭐냐면, 선원들에게 먼 대항해에 향한 꿈을 심어주고,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당장 네가 해야 될 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지. 네. 선원들과 함께 신대륙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제 동기부여에 관련된 부분들이고, 두 번째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항상 질문을 하세요. 이걸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네, 그게 저는 약간 전자에 해당하는 먼 대항해에 대한 어떤 꿈을 챙겨가는 거.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되게 익스트림한 라이프를 되게 여러 명의 인생을 한 몸으로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저는 공부를 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리고 20대 때도 제가 살지 않았던, 살아보지도 않았던, 경험해보지도 않았던 옷들을 입고 인생을 살면서 막 살아남으려고 뭐 돈도 벌어야 했었고, 직장 취직도 해야 했었고, 무한 경쟁 사회에서 이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의 다양한 인생들을 살면서, 왜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스스로가 사실 사람이 가장 큰 적이 나야. 그렇잖아요. 가장 큰 적이 나고, 나의 무능함, 나의 멍청함, 나의 게으름과 싸워야 되거든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람들 보면 그래,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야. 난 그렇게 안 살아왔어. 근데 저는 이거를 죽여가면서 새로운 성격으로 개조를 시켜 보는 이제 그런 삶을 되게 살았거든요. 얼마나 괴롭겠어, 힘들겠어. 그러면서 전 항상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은, 이거 왜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항상 했어요. 왜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하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뜯어 말리던, 주변에 어떤 힘든 일들이 있던, 저는 I don't care. 그냥 직진.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질문을 하나 받았거든요. 나이 드신 분께서, 내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이거 공부해도 될까요? 저의 답은 뻔하죠. 무조건 하는 거죠.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퀘스천이 명확하다고 한다면, 이게 얼만큼 힘들고 귀찮고 이거 언제 다 하지? 그럼 힘들면은 안 하겠고 쉽다면 하겠다는 거잖아요. 무슨 심보야? 그런 거 없거든요, 인생은. 오히려 힘들수록 진입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에, 힘들수록 진입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한테 더 좋은 스킬셋을 키울 수 있는 거라는 거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왜라는 질문을 셋업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네, 동기부여가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성적을 잘 받아야지, 왜 성적 잘 받고 왜 좋은 대학을 가야 되는지, 저는 20대 때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해준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 그냥 무조건 공부만 열심히 하래.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기 싫은데 재미도 없고 게임도 재밌고, 근데 열심히 하래.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그 저는 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20대 때 이후에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건 너무 제 개인 얘기가 많이 나서 제가 좀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 줄이면은 어쨌든 이 왜라는 질문을 해가지고 내가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왜 공부하는지 이걸 내가 왜 하고 싶은지 건축사를 왜 따고 싶은 건지 나만의 그림을 딱 그려놓으면서 그것들을 이제 고민을 계속 해보세요. 그 굉장히 큰 동기부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심히 해야지. 아 진짜 난 아침마다 일어나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게 열심히라는 이 마음의 결이 딱 들어가는 순간 이건 이미 끝이 한정되어 있는 거야. 제가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야, 인생은 마라톤이 아니다. 잘 조조해서 뛰어야 된다. 예. 네. 저는 제가 그때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제 아는 형한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형, 저는 마라톤 속도로, 저 20대 때, 저는 이 속도로 10년 달릴 수 있습니다. 약간 이런 패기였었는데, 그 당시는.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저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게 너무 하고 싶은 거 재밌고. 게임할 때막 그러잖아요. 저희 PC방 같은 거 가면은 야간 정액 끊으면은 12시부터 오전 8시까지 새벽 시간에 다할수 있거든요. 저는 그거 하고도 집에서 2시간 나고 다시 PC방 가서 게임하고 막 이랬었어. 한창 게임에 꽂혀있을 때. 그냥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이기고 싶고 전략을 짜고 싶은 거야. 열심히 해야지만 이게 아니라 그냥 그게 재밌었던 거야. 네, 그런 것들을 좀 찾는 게첫 번째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상위 레벨로 내가 왜저 신대륙에 대한 그 꿈을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것만 명확하게 리졸브가 돼 있으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 살면서 엄청나게 큰 프릭션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말로 괴롭혀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어떤 사건 사고들로 나의 마음이 아, 이게 맞는 걸까? 막 의심의 여지가 많이 들고 하여튼 되게 괴로울 때가 많아요. 이럴 때 이거를 하드 캐리할 수 있는 에너지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왜라는 질문 항상 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목표가 있어야겠죠. 예, 그 계속 어치브먼트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바로 그 생떼집이가 얘기한 것처럼 큰 대안에 대한 꿈은 가졌어. 그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는지 갑판을 닦거나 뭐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그 뭐야 돛을 정비하거나 해야 되는 게 있단 말이야. 저는 그 관점에서 봤을 경우에 친구가 디자인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코딩에 대해서도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예. 그래서 무엇보다 공부를 할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새로운 것들을 막 공부하는 방법도 있지만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 걸 딱 스탑하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정리하라고 해보세요. 계속 정리를 해보세요. 내가 알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막 해보는 거야. 정리를 하다 보면 그들끼리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고 어떤 거는 디렉트리 퍼즐이 맞춰지는데 어떤 건 약간 중간에 미들맨이 하나 필요한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갖고 있는 그내 안에 있는 그내 창고에 지식의 창고에 그 인벤토리가 얼마큼 잘 쌓여 있는지를 매번 체크를 해야 돼.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죠. 그때도 제가 처음에 스터디 그 하실 때도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누구를 가르쳐 봐라. 머티리얼을 짜봐라. 누구를 가르치면 가장 많이 배우는 게 납니다. 네. 가르치는 사람이 더 많이 배워요.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동준님한테 말씀드렸던 게 짧게 말씀드리면은 책을 한번 써보라고 이제 제안을 드렸죠. 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저는 항상 또 하나 느꼈던 게 뭐냐면 제 인생에서 이건 이때 할수 있는 거야. 뭐 이거는 뭐 이렇게 한 다음에 할수 있지? 저는 이런 거를 되게 좀 약간 무시하는 타입이었거든요. 그냥 하면 되죠. 왜안 돼? 약간 20대 때 약간 이랬어요. 저는 약간 좀 위태위태하긴 했는데 20대 때전 28살 때 제가 책을 첫 책을 쓰고 제가 26살 때부터 강의를 나갔거든요. 되게 떨렸어 처음에는. 제가 저보다 막 10년 많은 경력 있는 분들을 제가 가르쳐야 돼. 물론 기술적으로는 제가 뛰어났죠 그들보다는. 왜냐면 저는 압축적으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었었어요 당시. 뭐 회사 나올 때마다 계절이 바뀔 정도 나왔으니까.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들이 뭐냐면 일단은 이게 처음이 어려운 거지. 한 번만 해보면 그 다음 스텝이 보이고 그 다음 스텝이 보여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딱 목표를 잡는 거야. 아 나는 책을 쓸 거야. 끝. 그래서 이 책을 딱 갖고 내가 정리한 부분들을 쓰는 거지. 우리가 책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되게 대단한 걸로 보면은 대단한 책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나의 기록이란 말이야. 나의 정리, 나의 이해. 어쩌면 그런 한 동준님의 이해와 우리 유은님의 이해, 각각의 그 이해들이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은 나 같은 프로페셔널들,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사람들보다는 좀더 다른 지점들에 대해서 리마인드 시켜줄 수 있고 쿡쿡 찔러가지고 그 지점에서 나올 수 있는 베네핏들을 챙겨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책을 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기존 지식들을 정리를 해야겠죠. 내가 뭘 알고 내가 뭘 쓰고 싶고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고. 그럼 대충 거기에 맞는 내가 공부해야 할 자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을 지금 군대 가기 전에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뭐술 한잔하고 밥 먹고
듣기 전에 한 1시간, 2시간 먼저 나와서 서점 같은 데 들어가 보고 인터넷 같은 거 찾아보면서 사이트를 아카이빙 해보세요. 내가 공부할 것도. 지금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군대 가서 정리하고 막 그러면 한 1년 정도 남을 거야. 한 6개월 정도는 뭐 정신없고 3개월, 6개월 훈련 받고 그럼 1개월 동안 딱 잘라. 반 잘라서 내 목표의 타임라인을 딱 잡아놓는 거야. 내가 이때까지는 요거 하고 요거랑 요거.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다음 플랜을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저걸 해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잘 가면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되게 재밌는 아웃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마지막 그 열매에 다다르기 전에 중간중간에 되게 열매 부스러기들이 되게 많아. 그런 것들은 다음에 더 큰,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한 딥띵킹을 이동을 할 건데 이 딥띵킹을 하지 않으면 절대 닿지 못할 그것들에 다 도달하게 되거든요. 저도 회사에서 아이디어들 막 보여줄 때 우리 누나가 이런 얘기 했어요. 야, 아이디어 너무 많이 보여주지 말라고. 야, 그거 너 밥줄 아니야? 내 누나한테 그런 얘기 했죠. 누나, 아이디어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아이디어에 도달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 부스러기들을 만나요. 그냥 내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내 릴리즈 해놓기까지 표면적으로 결과적으로는 나는 벌써 두세 개의 새로운 아이디어 이미 챙겨가서 그럴 수밖에 없어. 해보시면 알아요. 예, 알고리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컴퓨테이션한 방법들을 그래서 고민해보고 하다 보면은 아 이거 하면 될 것 같은데 어 이거 저번에 그거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어 이런 거 하면 될 것 같고 이건 연결되면 어 대박이겠다 해야지 만드는 도중에 어 이런 게 됐었네 잠깐만 이건 저랑도 연결되자 따로 뜯어놓고 이런 형식으로 계속 멋있게 돌아가거든요. 이게 코드로 적으면은 컴퓨테이션이고 글로 적으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형식으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하나의 에너지를 들여가지고 좀 다방면으로 여러분들만의 그 아이덴티티를 잡는 거지. 저는 계속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커리어적으로 성공을 하려면 여러 가지 그 성공을 평가하는 잣대들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커리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다름으로 승부를 봐야 된다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잘하는 사람 뒤에는 잘하는 사람이 또 있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세상이 굉장히 넓습니다.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 예, 그 사람들이랑 경쟁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 사람들이랑 보다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잘할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어. 저는 제가 썼던 방식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과거를 보라고. 내 과거. 내 과거를 보면 내가 어디에 심장이 뛰었는지 그것들을 다 붙여. 붙이면은 이 사람은 프랑켄슈타인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 프랑켄슈타인을 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단계까지 다듬는 거야. 그러면 진짜 어떤 느낌이냐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선시대에 뭘 끌고 간다? 탱크를 끌고 갈 수 있다. 그거 말고도 더 다양한 이제 재미들을 볼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열심히 뭐 학위 과정을 밟고 논문을 쓰고 케이스 스터디를 해가지고 알 수 없는 진짜 깊은 딥띵킹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도 막 다 닿아지거든요. 되게 희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오면은 와 이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이런 거랑 같은 거였네. 이런 것들이 지식이 서로를 이렇게 보완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내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꾸물떡꾸물떡하면서 자기네들끼리 뭔가를 나한테 깨달음을 딱 줄 때 와 이게 이런 거였네라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쌓아놓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서울이라는 도시로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어. 그런 사람과 서울에서 내가 살았어. 예,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을 글로 배운 거야. 미국에서도 한국 그 연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한국 연구하는 사람처럼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한국을 어떻게 연구하냐면 글로 고문서로 배우고 글로 배우고 데이터로 배우겠죠. 그런 사람들이 깨닫고 얻어갈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어떤 느낌이 우리 같은 경우는 거기서 살아보는 거야, 내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라든 우리는 뭐지 상상할 수 있죠. 어, 그거 맞네, 틀리네. 저 사람이 약간 어떤 텍스트를 오역해가지고 서울을 이렇게 약간 이그자저레이트해서 이해하고 있는 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것들도 그 미묘한 것까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실력은 약간 그런 쪽에 좀 더 데디케이션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인플레이션이 심해져가지고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단계로 가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딥띵킹을 해야 되고 나만이 할 수 있는 나만이 볼 수 있는 그 렌즈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경. 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은 책을 좀 준비해봐라.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 내가 과거에 관심이 있었던 부분들, 이것들과 내가 앞으로 봤을 때 세상이 변할 것들. 대충 보면은 무엇을 공부하고 어떤 자료, 어떤 책, 어떤 것들을 듣고 내가 이걸 이해해야 되는지. 그래서 그 이터레이션을 삥 돌다 보면은 대충 지도가 그려집니다. 나중에 그걸 이제 묶으면서 하나의 어떤 친구의 어떤 깨달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책이라는 게 사실 저도 이렇게 책 저거 냈을 때 출판사들이랑도 막 이야기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은
내책 같은 경우는 그냥 제가 낸 것들은 약간 교과서적인 느낌이고, 친구가 내는 책들은 어떻게 보면 공감대를 더 많이 살수 있지. 예. 네. 그래서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막 그때 출판사 미팅했을 때막 이런 얘기 했어요. 막 제목만 보고 그게 있거든요. 그리고 출판사는 사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마케팅이지. 사실 유의미한 책을 내서 사회를 변화하겠다, 이거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마케팅적으로 봤을 경우에 저게 내 얘기 같으면 사람들이 감정이입이 된다. 사고 싶다.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컴퓨테이셔널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그런 머티리얼도 많이 필요해. 제가 KICD를 통해 갖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게 전문적인 영역에서 그들이 프로듀스하고 그들이 내뱉는 어떤 정보들은 그 자체로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이게 인더스트리가 좀더 다양하게 자라고 빠르게 더 건강하게 자라려면 여러 목소리가 필요하거든. 그중에 하나가 학생들의 목소리, 학부생의 목소리, 대학원생의 목소리도 필요하고. 예. 네. 그래서 그런 거에 한 축을 담당하면 오히려 울림이 더 있을 수 있다. 왜냐면 더 제가 생각, 저는 올챙이 쪽을 잘 기억을 못해요.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기 때문에, 제가 학생 때그 생각들 어떻게 고민해가지고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막 이해를 하겠어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동진님이 더 유리하다고. 나보다. 난 이미 너무 많이 머리가 굳어버리고 그쪽으로 와버려가지고 사고체계가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제 학부생의 입장에서 컴퓨테이션 디자인을 바라면 그 부분을 긁어주면서 내가 공부를 하고 자료를 남기는 거지. 이런 식으로 좀 동기부여를 합니다. 물론 디테일은 더 많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이 정도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